네, 이번엔 1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디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했었고, 이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살펴봤었죠. 자, 여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먼저 선언하고 있죠. 여기에 프로퍼티가 슈트가 있고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드는 array에서 52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create card picker 해서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펑션은 다른 펑션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 리턴되는 펑션의 리턴 값에 보니까 this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처럼 this가 오브젝트 내의 메소드 안에서 사용될 때 그때 아주 민감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Be careful when this is in a method of an object. 그렇지 않고 그냥 this가 다른 펑션, 오브젝트 내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펑션 속에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 이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걸 한번 잠시 멈추고 이게 어떤 알고리즘, 어떤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펑션인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셨나요? 예, 랜덤 넘버를 곱하기 52하고 픽드 카드 픽드 카드를 13으로 또 나눈 다음에 그것을 플로우 값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것도 플로우 값 불러오고 픽드 카드, 픽드 수트 두 개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this 수트점 픽드 수트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카드 카드잖아요. 여기서 픽드 카드를 13으로 나눈 다음 그 나머지죠, 그죠? 나눈 다음에 나머지로 가지고 array 1에서부터 51까지 0에서부터 51까지 있는 그런 숫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덱에서 create card picker 요걸 실행해서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리턴하겠죠? 리턴하는 것이 여기에 리턴된 겁니다. 그죠? 이만큼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카드 피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카드 피크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행되겠죠. 여기 실행되면서 여기에 리턴될 겁니다. 그죠? 요 리턴된 것이 지금 픽드 카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콘솔로그에서 픽드 카드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콘솔 로그 픽드 카드 일단 밑에 있는 거는 냅두고 위에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은 벌써 에러가 떠버렸습니다. 무슨 에러가 떴냐니까 Cannot read property one of undefined 이렇게 뭔가 알수 없는 메시지가 떠버렸죠. 요거는 왜 이렇게 된다고 했었나요? 이걸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this가 전달이 안된 거잖아요. 그죠? 카드 피크까지 넘어간 디스가 이 디스가 주어가 없어 지금 상태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이 동사만 있는 거잖아요. 주어가 없이 동사만 있는 경우 디스는 누굴 찾는 기다리나요? 윈도우 오브젝트, 윈도우 또는 글로벌 오브젝트를 지칭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카드 피크라고 하는 동사에 주어가 앞에 없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나요?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잠시 멈추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됐나요? 일단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콘솔로그는 어떻게 될지 돌려보면은 역시 똑같은 메시지가 뜨죠. 그죠? 이 메시지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돌릴 때마다. 왜냐니까 랜덤 넘버를 골라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매스 랜덤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별의별 값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나요? 어떻게 하면 됐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콜을 하고 여기다 주어를 배치하면 되죠. 주어를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규먼트가 있으면 아규먼트를 적어주면 되는데 현재 아규먼트는 없죠. 그러니까 주어만 지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카드 피커에 들어있는
요 디스의 주어,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이 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픽트 카드 다음에 쭉쭉 기록을 볼까요? 다시 치우고 실행하면은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방식의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입문 과정 수업을 빠뜨리고 아마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과정을 빠뜨리고는 진도가 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입스크립트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타입스크립트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간단한 방식인데 arrow 펑션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다 똑같은 위에는 다 똑같고 위에는 같고 return 되는 값이 arrow 펑션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패드 arrow를 써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this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도 그대로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죠? 근데 실행하면은 결과는 똑같이 논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위에 랜덤 때문에 그래요. 이 랜덤. 랜덤 값이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죠? 또 8이 나왔고. 한 번 다시 또 실행해 볼까요? 8하고 4만 계속 나오려나? 이번에 11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스페이더, 클럽, 하트, 다이아몬드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요 패드로 펑션, 패드로 형태의 펑션에서 this는 언제 결정나느냐니까 위에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대로 있죠. arrow functions capture the this를 캡처합니다. 언제 하느냐니까 where the function is created rather than when it is invoked.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패드로에다가 이 펑션 이 펑션을 작성을 해두는 시점, 작성하는 시점, 그죠? 타입스크립트 엔진이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읽을 때 이미 this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인보크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펑션의 크리에이트되는 시점하고 인보크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펑션들은 인보크되는 시점에 this를 결정합니다. 이 this가 뭔지. 그런데 padArrow 펑션은 크리에이트되는 시점, 이 펑션을 우리가 작성하는 시점, 쉽게 말하면 작성하는 시점에 this를 결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this가 뭐예요? 이 this는 요거잖아요. 덱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메커니즘을 보면 그 안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요 pad arrow 속에 뭘 넣느냐니까 요걸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요걸. 요게 패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펑션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그리고 그것이 인보크되는 시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